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창현입니다. 제 나이는 이제 14살 중학생이 되고요. 키는 167? 네, 167 정도 되고 이제 몸무게는 이제 50입니다. 50kg. 그리고 저는 부산에 사는 정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관심사? 요즘 관심사는 운동 쪽에 조금 관심이 있고요. 주짓수라고 그 무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첫 번째는 방탄소년단, 두 번째는 있지, 페이크러. 이 노래 때문에 제가 방탄소년단님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 방탄소년단님들의 팬이 되었고 있지는 아이씨. 예지님이 되게 카리스마 넘치셔서 네, 그렇게 팬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은 랩 한 소절만 보여주시라는데 제가 눈 거기 2절 네, 해보겠습니다. I got a f***ing swag swag 이제 벌써 루벨 백 MC들 전부 다 묻어버려내지 앞더미 눈에 와.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으시고 없다면 이상형을 물으시는데 일단 제 여자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저는 이상형은 뭐냐면 일단은 쟤보다 키가 작은 여자를 좋아해요. 애교가 많고 네, 착한 연예인으로 따지면 어떤 연예인은 남자분들도 괜찮죠? 아! 생각났어요. 저는 아이유. 일단은 이쁘시고 되게 착하시고 하니까 좋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요, 떡이랑 치즈를 좋아해서 치즈 떡볶이를 좋아해요. 까르보나라 파스타? 까르보나라 떡볶이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음식은 징그러운 걸 잘 못 먹어요. 꽃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간장게장 이런 거. 그리고 가지, 버섯, 굴, 도개 식감이랑 징그러워 보여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팬이 생긴 기분은 어떤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일단 제가 팬이 처음 생겼을 때 되게 안절부절 못했다 해야 되나? 되게 신이 나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SNS로 연락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한 일주일에 한 4명 이상은 오는 것 같아요, SNS로. 나도 이제 팬이 생기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배우가 네, 꿈입니다. 부산 사투리 멋지게 해주세요라 하는데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밟는다. 언제부터 이렇게 멋있었는지를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멋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멋있었고요. 유치원 때도 선생님이 되게 잘생겼다. 네.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편인가요? 라 하는데 저는 인기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제 친구가 고백을 받으면요? 저는 못 받아요. 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키 크는 비결. 우유를 되게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한 두세 개씩 먹었어요. 가장 닮았다는 생각되는 연예인은요? 네, 해리포터 주인공. 그분이 제가 원래 안경을 쓰거든요, 동그란 안경. 다음 질문은 생일이 언젠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2007년 4월 6일입니다. 4월 6일. 지금 살고 있는 부산에 대해 자랑 한마디를 한다면은 일단은 부산에는 바다 쪽이잖아요. 바다가 되게 좋아요. 해운대, 뭐 광안리 G스타 게임 같은 거 하는데 부산 중에서 제일 자랑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똥은 몇 번 싸요? 하루에 똥은 일단은 저는 한 번? 요즘은 한 번 정도 싸요. 딱 한 번. 세상에 팬이라는 소식만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의 이상형으로 만난다. 아니, 둘 다 괜찮은데. 아니, 뭘 그렇게. 아니, 네. 지금까지 창현이의 Q&A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